이번 에피소드 끝부분에서는 채두리가 수지와 채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큰 소식을 전해요. 바로 그녀가 임신한 거죠. 진도영은 조아라를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되고요. 채두리가 병원에서 진도영을 보게 되면 채우리가 엄청 화가 나서 진도영을 끌어내려 싸울 준비를 해요. 하지만 채두리가 나서서 채우리를 말리고 진도영을 지키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진도영이 채두리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해요. 자신과 아기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말하죠. 한편 수지는 채두리의 임신 사실을 선영에게 말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선영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데 선영이 채두리의 건강에 대해 물어볼까 봐 걱정되거든요. 수지는 선영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충격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나영은 항상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수지방에 몰래 들어가서 30년 전 현우 실종에 관한 오래된 기사를 발견해요. 수지가 아직도 현우에 대해 뭔가 알아내려고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진나영은 바로 한진태에게 가서 아빠, 수지가 아직도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한진태는 수지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죠. 16화에서는 한 가족이 김말이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모여요. 수지는 한진태를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진태가 김말이와 순정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여러 가지 단서를 발견했거든요. 수지는 선영에게서 문서를 받으면서 더 걱정이 돼요. 선영이 이 문서들은 장 형사한테 받은 거야 라고 설명하죠. 문서에는 한진태가 김마리보다 훨씬 전에 순정과 김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